춘천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닭갈비 또 닭갈비 또 닭갈비 또 이제 그만 TV에도 많이 소개된 유누님도 왔다는 50년 전통의 새 명동 우미 닭갈비 본점으로 바로 나 먹복 감자가 왔다요. 유누님 보고 있나? 짝퉁도 많은데 곳곳에 가족들이 우미 닭갈비로 운영하지만 본점에서 먹었지롱. 다 비로소 오늘 먹을 메뉴 뼈 없는 닭갈비 막국수 볶음밥. 어? 철판이 내 얼굴만 하네. 먼저 닭갈비 등판 야채와 50년 전통의 양념 소스 투하 잘 볶아주세요. 맛있게요. 잠시 소리 감상하시겠습니다. 우동사리 투하까지. 아유 침고 있네. 여기서 잠깐만. 춘천 산다고 다들 닭갈비 많이 먹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의외로 안 먹습니다. 지인들이 춘천으로 놀러 올 때만 먹는단 말입니다. 자 어디 한번 먹어볼까나. 먼저 살 얼음 가득한 동치미로 목 한번 풀어주고 닭갈비 한 입. 역시 춘천의 맛이야. 전통이 있는 집이라 그런지 양념도 짜지도 않고 상추에 우동사리 닭갈비 올리고 입속으로 또 입속으로 또 입속으로 또 입속으로 계속 들어가네. 여기서 막국수가 빠질 순 없지. 양고수 왜 이리 많아. 맛있게 비벼서 한 입. 마지막으로 철판을 빡빡 긁어서 볶음밥 투하. 잘 눌러주세요. 아 마지막까지 잘 먹었습니다. 역시 50년 전통다운 닭갈비 집답네. 오늘도 행복한 먹고감자였습니다. 닭갈비 맛집 인정. 아 다음엔 숯불 닭갈비 먹으러 가야지.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닭갈비. 땡큐!